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여름휴가를 끝내고 온 도깨비불 운명연구소 이한입니다. 8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일주일 동안의 주간운세 가볍게 한번 훑어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흐름이 있어요. 월화를 같이 휴가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연달아서 휴가 없이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감목부터 살펴볼 텐데 우선 감목 입장에서는 8월 15일까지 끊어서 이때는 무토의 영향을 받게 돼요. 감목 입장에서.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의 시간이 끝나가긴 했지만 지난주부터 이어왔으니까 혼자 좀 외로워지는 흐름이에요. 도움을 받기보다는 혼자 계시는 경우가 좀 많고 업무라던가 사업이라던가 여러가지 육신과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혼자 계시는 시간이 좀 많아지는 시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 수요일부터가 16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이 되겠죠. 16일부터 20일까지 약 5일 정도 기간에서는 임수의 영향을 감목이 받습니다. 이제 비로소 혼자의 시간이 끝나고 외부에서의 도움이 들어옵니다. 약한 도움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도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날짜 월요일은 갑진일이에요. 우선 천간에 비견이 들어온 날이고 갑목 입장에서는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여기서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모이게 되는 상황이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이틀간이라고 했지만 월요일 딱 하루만 일적으로 본인을 배려해주고 또 도움을 주는 일들이 생깁니다. 즉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노력 없이 외부의 어떤 배려, 친절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15일 화요일입니다. 을사일이 되겠네요.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인내심이 떨어지는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내심이 떨어진다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눈치가 조금 늘어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분위기 파악을 좀 많이 하게 되는 날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16일 같은 경우는 수요일 또 이제 병호일로 병화가 떴습니다. 식신이 천간에 떴고 갑목에게는 그 무엇보다 필요한 글자가 일진으로 뜬 상황인데 평상시보다 16일은 오히려 게을러지는 날이에요. 또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좀 주저주저하고 앞에 잘 나서지도 않고 조용히 지내는 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17일 목요일은 정미일이에요.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이제 임묘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됩니다. 목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날은 오히려 소화력이 떨어져요.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거든요. 마음이 급해지고 초조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뭔가 좀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는 이 정화의 영향 때문에 진행 중인 일은 오히려 일적인 부분은 지연 지체를 겪게 되는 상황이 높아집니다. 8월 18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무신일이 들어왔어요.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기존 금전에 대한 흐름이 변경이 되는 어떤 사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물론 다르겠지만 급여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어디서 보너스 같은 수입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예정되어 있었던 어떤 돈의 흐름이 다른 방향으로 변경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급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분명히 주차를 잘했는데 주차 그 장소를 잘못 내가 선택을 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어떤 고지서가 날라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금요일이고요. 이제 주말로 들어와서 8월 19일 기요일은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예전 알고 지냈던 분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되는 일이 생겨요. 재연락, 재회, 어떤 다시 만나는 일들 연락을 주고받게 되고
몇 년 동안 소식이 끊어졌던 분들과 다시 연락이 되는 상황, 그게 토요일에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죠. 8월 20일 일요일은 경술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이날은 이제 경술일이니까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이렇게 몰리겠네요. 식상고지 환경이기도 하고 평상시보다 마음의 여유가 상승합니다. 또 신중해지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간단한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을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 입장에서는 8월 15일까지가 물론 휴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이때 전체적으로 목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아마 조성을 받으셨을 거예요. 지난주부터 해서 흐름이 유리하게 흘러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이 주간에서 쪼개보자면 이제 임수에게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을목이. 외부에서 도움이 물론 들어오긴 합니다. 도움이 들어오고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좀 혼자서 헤쳐나가셔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큰 도움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8월 14일 월요일부터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진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여기서 인수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죠. 가까운 사람 때문에 주변인이겠죠. 뭐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나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나까지 시끄러운 일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 다음 날인 8월 15일 화요일은 을사일이라서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역시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떳떳하지 못한 거짓말이나 주변인의 어떤 좀 찝찝한 그런 행동, 언행 이런 것들 때문에 나까지 난처해질 수 있는 어떤 사건,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말을 맞추고 같이 뭔가 똑같은 거짓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다른 어떤 선택을 해서 내가 중간에 붕 떠버린다거나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가 있죠. 그 다음 16일 수요일은 병호일인데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해야 하는 어떤 새로운 일, 내가 안 해봤던 일, 배워서 해야 되는 어떤 새로운 일, 새로운 입지가 생기는 날이에요. 즉, 쉬고 계셨던 분들은 뭔가 할 일이 생기는 날이기도 하고 수요일은 그로 인해서 이 새로운 일로 인해서 바빠지는 흐름입니다. 8월 17일 목요일은 정미일이기 때문에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이 미토라는 환경지에서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목요일에는 입맛이 살아나요. 식욕이 왕성해지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마음이 급해집니다. 초조해지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언을 드리자면 진중해지시라는 거죠.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으로 인한 달이 날 수가 있고 또 초조해지다 보니까 어떤 결제와 관련된 판단에 대한 실수, 미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0을 하나 더 찍는다거나 아니면 분실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연관돼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급해집니다. 8월 18일 금요일은 무신일입니다.
정제가 천간에 올라온 날이고 태지환경의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그만뒀던 선택, 내가 예전에 그만두었던 어떤 기회, 보지 말자고 약속했던 사람과 다시 만난다거나 예전에 다녔었던 회사지만 현재는 다니고 있지 않은 곳인데 다시 일해보지 않겠냐, 이런 연락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락이 들어오거나 다시 내가 다시 대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어떤 인연과의 재회,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연락이 닿는 그런 금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주말로 들어와서 8월 19일 토요일은 기유일입니다. 변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기존에 알고 지냈던 사람과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이 절의 환경지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필수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지인과 등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날이에요. 마지막으로 8월 20일 일요일은 경술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이 술일이라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는 날이고요. 그날의 일진 자체는 나 자신과 상관이 없는 엉뚱한 일에 어떤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일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 운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꼭 참고만 해주시고요. 다음 또 병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까지 화요일까지죠. 무토에게 병화가 영향을 지난주부터 받아온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목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하죠. 물론 여름 동안의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이 가팔랐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병화분들께는 숨통이 트이고 좋은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의 성장에 대한 숨통을 트여줬기 때문에 그렇고요. 8월 16일부터는 병화가 이제 임수의 흐름이 들어와서 영향을 또 다르게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새로운 출발, 어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국면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월요일 갑진일을 가볍게 살펴보자면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수 에너지가 여기서 관고지 환경으로 입고가 되겠죠. 마무리하기로 했던 일이 있다면 뭐 이번 주까지 한다, 이번 달까지 한다 하는 그런 약속이 있는 일들이 있으시겠죠. 마무리 예정이었던 일에는 강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떤 엉뚱한 오해를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사건도 생길 수가 있는 날이에요. 말 그대로 차질이 생기는 거니까 미리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8월 15일 화요일 을사일은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서류나 문서의 계약을 통한, 물론 공휴일이긴 합니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해외에서도 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속 있는 이 서류나 계약을 통한 실속 있는 나의 이득, 어떤 유리한 입장, 이것을 획득할 수 있는 흐름으로 일진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8월 16일 수요일은 병오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동료 이런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에 이리저리 강하게 휘둘릴 수 있는 날이네요. 휘둘릴 수 있는 그러니까 주변인의 의견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8월 17일 목요일은 정밀이라서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미토라는 환경지는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이날 하루만큼은 병화분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사람들 속에서 계속 생겨나요. 어떤 도움, 친절, 또 나를 배려해주는 입장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금요일 8월 18일은 무신일이 들어왔죠. 원래 무기토가 들어온 날은 병화 입장에서 그다지 반기지는 않는데요. 이제 월에서 말씀드렸듯이 목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유리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일진으로 봤을 때 무신일이기 때문에 빛이 꺾이기 시작하는 신유술 구간에 있거든요. 일단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금요일에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금요일 이 무신일은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병화일간이나 병화가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사주에서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드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희생, 나만의 어떤 희생, 어떤 강요를 받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날이에요.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왜 나만 이렇지? 왜 나만 희생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말로 넘어가서 8월 19일 기후일은 상관이 천간에 떴고 사지 환경의 병화가 놓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이나 어떤 일에 월요일과 조금 비슷한 상황인데요. 사업이나 일에서 어떤 방해 요소가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제동이 크게 걸릴 확률이 높은 날입니다. 간섭, 방해. 우리가 컴퓨터 없이 일하지 않는 사무직은 거의 없긴 한데요. 이 토요일에 어떤 전산이 오류가 나거나 내 자리에 있는 PC나 포스기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또는 어떤 전기적인, 전자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산 장애, 또 주말이기도 하죠.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들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술일이 일요일입니다. 8월 20일.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죠. 이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화의 에너지가 입고되는 환경이에요.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현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일요일에 ATM기에 가서 돈을 뽑으려고 했는데 어떤 착오가 생겼다거나 포스기 문제가 아니라 ATM기 문제가 아니라 내 전산상에 내 계좌 자체에 은행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계좌에 출금이 막힌다거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병화분들께 어떤 좀 번거로운 상황으로 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8월 16일부터 전체적으로 보자면 어떤 새로운 시작으로 접어드는 방향이다 보니까 쉬고 계신 병화분들은 다른 국면으로 현금 흐름이 뚫린다거나 또는 일자리의 방향이 바뀐다거나 출근지나 현장이 이동이 된다거나 이런 흐름도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 큰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화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까지가 무토에게 정화가 영향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때는 본인이 하고 있었던 일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버리게 된다거나 확신이 없는데 잘해보려고 욕심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라고 지나친 자랑, 지나친 오픈을 해서 본인이 그것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불안함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일을 버리는 거죠. 본인의 소화할 수 있는 역량보다 조금 더 지나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8월 16일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이 상황에서는 이제 임수가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된다면 본인이 막상 신경 써야 하는 것들보다는 다른 부수적인 것에 더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안 해도 되는 어떤 실수 또는 막상 해야 되는 원래의 일들을 망각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 망각, 본업이나 본분에서 좀 벗어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월요일 갑진일을 한번 또 뜯어보자면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신자진 운동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광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사고 이 일로 인해서 돈을 내가 더 환급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포인트로 돌려받는다거나 어찌됐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이익이 되는 상황으로 일진이 흘러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8월 15일 화요일은 을사일인데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다짐뿐만이 아니라 일적인 부분 때문에 무조건 이 일은 마무리해야 돼. 오늘이 휴일인데 평일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완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완수하기 위한 이 행위가 주변인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내가 괴롭힌다. 화요일의 일진으로 보여집니다. 8월 16일 수요일은 병호일이죠.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어떤 환경이 놓이든지 간에 정화가 중심적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추천을 받게 되고 요구를 받게 되는 일진입니다. 나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8월 17일 목요일은 정밀인데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반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목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는데요. 해묘미가 왕성이 되고 이 미라는 환경지는 을목이 들어있죠. 신중하지 못한 언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갈 수 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어떤 언행 때문에 누군가와 불편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18일 금요일은 무신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부풀려서 현재 상황을 포장을 하게 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하고 연기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솔직하지 못해서 피곤해지는 날입니다. 거짓말 하나를 했더니 이게 거짓말 두 개를 더 하게 되고 또 거짓말 두 개를 지키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세 개 하게 되고 그렇게 금요일에 내가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계속 속여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건강에 대해서 속였다거나 아니면 회사를 그만뒀는데 계속 다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된다거나 생활비가 지금 굉장히 부족해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 되는데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싫으니까 난 괜찮아 이러면서 막 허영심 부리면서 쇼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SNS에 막 이렇게 나는 행복해요 라는 것을 와인 따르고 막 음식 차리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준다거나 셀카로 행복한 척 막 이렇게 연기를 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에너지가 쓸데없이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일단 8월 19일 토요일은 기요일인데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의 정화가 놓이는 날인데요. 집중하고 싶은 새로운 일, 내가 마음에 끌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게 되는 날이에요. 토요일은 이메일로 받을 수도 있고 전화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가다가 대면으로 오랜만에 어떻게 지내요? 요즘 뭐 어떠고 하면서 우리 쪽에 어떤 일이 생겼는데 한번 같이 일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이런 말로 나에게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8월 20일 일요일은 경술일입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또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데요. 술토라는 항진지 특성상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더 좋은 상태로 재가공을 해서 이어받게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놓이는 거죠. 그런데 8월 20일에는 그 일이 잘 되는 공로 자체가 나에게 돌아오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입장을 내가 다시 잘 만들어서 재가공을 해서 전달을 해주는데 그게 굉장히 잘 된다. 거기에 대한 보상과 어떤 평가가 결국에는 내가 잘해서 라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 전달을 가볍게 한번 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힘이 되고요. 다음으로 무토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까지 화요일까지죠. 무토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 이어졌었어요. 이때는 기존의 시스템상의 문제들이 누적이 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답답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8월 16일부터 이어지는 흐름으로는 무토가 드디어 임수를 만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데 새로운 흐름을 타게 되고 업무가 바뀐다거나 일을 시작하게 되고 또 일복이 많아지는 바빠지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가 다소 과중화될 수는 있어요. 일복이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8월 14일 월요일 갑진일을 살펴보자면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게 되는데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죠. 본인의 의견, 주장이 강해지는 일진이고요. 자신감이 지나치게 넘치는 날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상대방이나 전체를 향해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8월 15일 화요일은 을사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자신감과 명예가 운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평판도 괜찮은 날이고요. 8월 16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 병호일인데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사소한 자존심을 버리는 일진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아주 강한 추진력, 밀어붙이고 또 어떤 사소한 방해나 흔치 않은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개의치 않고 밀어붙이고 돌파해 나는 그런 돌파력이 돋보이게 되는 날이에요. 8월 17일 목요일은 정미일인데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데 이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광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될 것입니다. 이날은 어떤 서류나 사인을 통해서 대출을 승인을 낸다거나 아니면 어떤 집이나 물건을 담보를 삼아서 돈을 융통하는 마이너스 통장이 될 수도 있겠죠. 신용대출이라던가
아니면 신용카드를 내가 발급을 받아서 할부를 크게 결제를 한다거나 이런 흐름이 8월 17일 목요일에 돈과 관련된 서류와 관련된 어떤 담보를 가지고 진행하는 일들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8월 18일 금요일은 무신일인데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떨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쉽게 짜증을 낸다거나 아니면 예민해질 수 있는 날이에요. 그다음 주말로 들어와서 8월 19일 토요일 기요일은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바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서로 간의 소통이 매끄럽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표현에 다소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서먹한 관계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무뚝뚝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어떤 오해 소지를 줄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 될 것입니다. 글을 써서 마음을 표현을 하신다거나 메신저로 딱딱하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내가 전화학계에서 전화 통화로 확실하게 본인의 표현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20일 일요일은 경술일인데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술토란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진행 중인 일이 대체적으로 느려지고 지연되고 지체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결이 안 나니까 좀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휴가를 조금 늦게 잡아서 여행을 가셨다고 한다면 특히 8월 20일은 이제 주말의 마지막 날이 되니까 한국에 어떻게든 도착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이제 숙소에 도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뭔가 꼬여서 지연되고 지체되고 빨리빨리 처리가 안 돼서 내가 답답해질 수 있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기토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까지 화요일까지 기토는 전주부터 무토에게 영향을 받는 구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다거나 좀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내가 믿고 기댈 곳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8월 16일부터 주말까지의 상황은 기토가 임수에게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건 사고가 좀 진행이 되겠죠. 이때 기토에게 금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금이 없는 기토들에게는 임수가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저분한 사건 사고, 간섭 이런 것들에 방해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8월 14일 월요일 갑진일부터 가볍게 한번 또 살펴보자면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 세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는데요. 상대방의 실수나 아니면 어떤 착오, 잘못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일진으로 확인이 됩니다. 누군가의 부재가 본인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8월 15일 화요일은 을사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기토에게는 재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일진입니다. 가족이나 회사에서 기토만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손해가 생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일진입니다. 8월 16일 수요일은 병오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떴고 걸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기토에게 유리한 일이 생겨요. 어제와는 좀 다르죠. 이게 눈치가 또 빨라지고요. 또 신중해지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우라고 하고 있으면 나만 예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노우라고 외칠 수 있는 센스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8월 17일 목요일은 정미일인데요.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미토가도입니다. 이 미토 환경지에서는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광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만약에 하실 경우, 타인을 돕게 되는 경우에 이 결과가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8월 18일 금요일은 무신일인데요. 겁재가 천간에 떴고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가족이나 또는 친구가 어떤 몰래 진행했던 일이 있었다고 내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 또는 같이 일하는 회사 사람이 어떤 몰래 진행했던 그게 좀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알아도 별 문제가 아닌 상황 뭐 비밀연애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내가 사실 이렇게 했었어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주말로 넘어와서 8월 19일 토요일은 기유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새로운 인맥이 생길 수 있는 날인데요. 내게 호의를 가진 사람이 다가오는 날이에요. 어떤 지인이 또는 친구가 생길 수 있는 날이고요. 마지막으로 8월 20일 일요일은 경술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이 술토라는 환경지에서는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큰 노력 없이 주변 사람들의 공로를, 그런 노력들을 내가 대신 누리게 되는 날입니다. 타인이나 주변인의 공이 내게 돌아온다. 노력 없이.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맞지 않으시더라도 이게 특정 천간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맞지 않더라도 실망 크게 하지 마시고 자, 저는 이제 다음 경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화요일까지의 흐름을 봤을 땐 무토에게 경금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져온 흐름이긴 한데 여러 가지로 환경의 확장과 여유가 생기게 되는 괜찮은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8월 16일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드디어 임수에게 경금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죠. 금은 수를 만나야만 멀리 퍼뜨려질 수가 있고 멀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멀리 나간다. 연예인으로 치자면 유명세, 인기 이런 것과도 이제 연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8월 14일 월요일 갑진일부터 가볍게 살펴보자면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또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는데요. 실수가 적고 거의 없죠. 적고 집중이 높아집니다. 또한 일의 속도도 빨라지는 흐름입니다. 화요일 8월 15일 을사일은 정재가 천간에 떴고요.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일적인 어떤 제안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소보다 연락 빈도가 높은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16일 수요일도 살펴보자면 병호일이 떴기 때문에 편관이 천간에 떴고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사람들과 소통에 잠시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랬다 저랬다가 하는 변동 변수가 잦아지는 날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일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도 있고 뭐 디자이너 분께서 지금 현재 어떤 일진을 맞았다. 그게 8월 16일이다. 그렇다면 클라이언트가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목요일 8월 17일 정미일 같은 경우 정관이 천간에 떴고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이 미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될 건데요. 오늘은 사람들과 자주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시비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어떤 좀 황당한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피로도가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목요일은 정반대죠. 부딪히는 거죠. 사람들과. 그 다음 금요일 8월 18일 무신일은 편인이 정관에 떴고 걸록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제법 큰 업체와 어떤 일적인 거래를 맺게 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괜찮은 일적인 기회가 들어오게 되는 일진으로 보여집니다. 토요일 8월 19일은 기유일이라서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손해가 다소 생겨도 지인과의 거래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추진력을 빚어내게 되는 날입니다. 무조건 약속은 지키는 거죠. 약속, 어떤 마감일 무조건 지키기 위해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희생, 손해 이런 것들을 다소 감소하게 되는, 감내하는, 이런 것들을 감내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20일 경술일은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이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관고지 환경지에 또 조성이 일어나겠네요. 주변 사람들의 어떤 도움이나 또는 적절한 정말 나에게 필요했던 조언이 들어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도움이 들어오거나 내가 정말 어디에서 이 지식을 얻어야 될지 몰랐는데 정말 괜찮은 조언을 얻었다. 그런 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죠. 그래서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으로 또 신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화요일까지는 신금이 전주부터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영역의 확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금도 마찬가지로 일복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로 바빠지는 흐름이었을 거예요. 8월 16일부터는 흐름이 조금 바뀌는 것이 신금이 임수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어떤 묵었던 오래된 어떤 사안에 대한 정리 흐름으로 가게 되고요. 쌓였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보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죠. 정리, 보상, 마무리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14일 월요일 갑진일을 살펴보자면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직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니 식상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한 가지에 몰입하고 또 집중력이 강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15일 화요일은 을사일인데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또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낭비가 심해질 수 있는 날이에요. 필요 없는 물건을 정신없이 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되도록 카드는 집에 놔두시고 외출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6일 수요일은 병호일이 들어왔습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인데요. 이날은 어떤 용건이든지 간에 병원이나 약국에 내가 출입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미일이 8월 17일 목요일인데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여기서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돼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될 거고요.
본인을 지켜주고 본인을 위해주는 든든한 내 편, 이 든든한 지원자들의 도움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도움으로 잘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부모님도 될 수가 있고 또는 직장 상사라든가 친구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8월 18일 금요일은 무신일이기 때문에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의 시선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진행하고 계신 일들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시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쭉 간다는 거죠. 그 다음 주말로 넘어와서 8월 19일 토요일은 기요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계약서에 실제로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사야 하는 물건 중에서 좀 건수가 큰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거래하시는 날이 돼요. 계약서에 사인하시거나 아니면 물건을 거래하시는 날로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마지막으로 8월 20일 일요일은 경술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겠습니다. 술토라고 하는 환경은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도 되도록 대화로 풀고 대화로 협동을 하셔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내 의견만 강하게 밀어붙이게 될 경우에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어느 날보다도 협동, 협의, 그 방법과 수단은 대화가 되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또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임수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화요일까지가 임수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목의 에너지 식상을 키울 수 있는 준비가 적절했기 때문에 가을로 이미 진입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일복을 완성시켜주고 또 내가 어떤 환경으로 다시 진입이 되던 준비가 되게끔 하는 아주 유리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기간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흉보다 길이 많은 상황인데 8월 16일부터 또 주말까지의 흐름을 보자면 임수가 임수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금이 수를 만나서 퍼뜨려주고 흘러가는 것처럼 이 임수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상황, 더 넓은 확장의 시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간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흘러가고 넓어지고 확장이 되는 흐름이니까 이 부분도 역시 확장 또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좋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8월 14일 갑진일 월요일부터 살펴보자면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그래서 임묘지 환경에 이 임수가 놓이게 됩니다.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죠. 오늘은 전체적으로 전체 흐름은 좋았지만 이 월요일은 아무래도 갑진이라는 진에서 이 신자진 임수의 공동이 완성이 되고 계수가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수가 계수로 바뀌는 상황이라 일의 지연, 지체가 예상이 됩니다. 15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을사일이기 때문에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원래 했던 일을 기존 것을 중단하고 새로운 일의 흐름으로 전환을 하는 일진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니까 새로운 곳에 출근하시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수요일 8월 16일은 병호일이 들어와서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또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싸웠던 상대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화해 모드로 바뀔 수가 있고요.
또는 쉬고 있던 구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다녔던 직장과 전 직장에 내가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일진으로 확인이 됩니다. 17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정미일인데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목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신중해지고 이날은 미일이기 때문에 다소 여유가 생깁니다. 8월 18일 금요일은 무신일이 들어왔어요.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아마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편관을 고객층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매출이 증가할 수가 있고 고객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그만큼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 것을 탐내는 사람들도 들어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도둑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평상시보다 보안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주말로 넘어가서 8월 19일 토요일은 기요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현재 위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소문을 듣게 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 장거리에 가족이나 친지가 있다고 한다면 안부를 자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은 일진입니다. 마지막으로 8월 20일 일요일 경술일인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이 술일이라는 환경지는 재성에 해당하는 화해 에너지가 입고가 됐으니까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때문에 어떤 손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보다 조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실수가 다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인 개수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인 8월 15일까지가 개수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때는 어떤 일을 시작을 하려고 환경을 한번 되돌아보시게 된다면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환경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자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8월 16일부터 주말까지는 임수에게 개수가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8월 14일 월요일 갑진일부터 살펴보자면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이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다행히도 월요일은 마음의 여유가 크게 확보가 되는 날입니다. 8월 15일 화요일 같은 경우 을사일이기 때문에 식신이 천간에 떴고 태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게을러져요. 그래서 게으름 때문에 그날 그날 해왔던 일들도 다음으로 미루시게 되는 흐름입니다. 16일 수요일은 병호일입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기존 알고 지냈던 인연들과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게 대인관계 자체가 바뀌게 되는 어떤 사건이 본인에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8월 17일 목요일은 정미일이라서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데 식상에 해당하는 목에너지가 이 미토에서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쉽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그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8일 금요일은 무신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겠습니다.
어떤 잘못을 한다면 순간적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 핑계 이런 것들이 먼저 감정적인 대응으로 올라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바쁘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도 내가 그다지 대면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도피 또는 어떤 잠수 이런 행동으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도피성 행동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주말로 넘어가서 토요일 8월 19일은 기유일인데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날은 멀리 내가 장거리로 어디를 다녀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과거에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후회가 토요일에 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하고 과거의 행위에 대한 후회가 몰려올 수 있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8월 20일 일요일은 경술일인데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데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이 술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겠죠. 미래나 앞날을 대비해서 어떤 서류를 내가 준비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서류를 점검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재석에 만미해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또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오랜만에 찾아온 또 주간 운세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씩 조금씩 방법을 바꿔보긴 하겠는데 당분간은 주간 운세 계속 할 거고요. 또 조금 시일이 지나면 지금 업로드 되지 않은 게 1월달 운세가 있죠. 네, 갑자월까지 올렸으니까 을축월이 남았네요. 을축월 운세도 곧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